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. 당신의 열정은 아직 뜨거운가요? 꿈을 이루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다. 겁내지 마라. 아무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. 조급해 마라. 이제부터 시작이다.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을 결심한 주부입니다. 학점은행제를 선택한 당신,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? 저 역시 학점은행제를 선택한 직장인인데요. 원하는 기관을 비교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빠르고 쉬운 방법, 바로 학점은행제 알림입니다. 학점은행제 알림이를 통해서 원하는 교육 훈련 기관 정보를 한눈에 비교 선택할 수 있죠.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 기관 정보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공하고 있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? 법적 근거 및 공시 항목. 학점은행제 알림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의 운영 규칙부터 학습비, 학습자 수,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, 공개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정보 검색 기능. 학점은행제 알림은 더 좋은 기관을 당신이 직접 비교하고 확인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교육훈련기관의 과목별 학습비나 시설 현황, 장학금 비율 등의 공시자료 조회는 물론 통합비교 공시를 통해 여러 기관들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검색, 비교할 수 있습니다. 통계정보에서는 궁금한 공시자료를 직접 선택하여 지역별, 기관 유형별 통계자료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. 지역별 평생교육기관 수를 비교하거나 기관 유형별 수강자 성별 분포 등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도 검색을 통해 특정 지역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해당 단어가 포함된 기관명 또는 과목명을 찾아 교육훈련기관의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투명한 정보 관리. 학점은행제 알림위에 공시되는 모든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전 사후 검증을 통해 관리되며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교육훈련기관들이 공시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, 다시 한번 검증합니다. 학습자가 실제 학습과정 수강 시 접한 정보와 알림위에 공시된 정보가 다를 경우 신고 게시판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점검,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죠. 학점은행제 알림위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시하여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.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투자를 시작한 당신을 위해 학점은행제 정보 공시 서비스 학점은행제 알림이